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 리스트 MC 펑규요 전학입니다. 오늘도 빛이 나는 무단계 미스코리아 진 두 분 모셨습니다. 네, 먼저 뿌잉뿌잉 안녕하세요. 신의 제자 대국당 용혜장군입니다. 이거 한번 밀어요 이제. 장군 유행어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나야 나 신궁 안녕하세요. 천지신명을 모시고 있는 황후신궁 심소정입니다.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미스테리한 점사 토크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통 키워드는요, 위험한 지도자 편입니다. 제가 맡은 인물은요, 놀라지 마세요, 오사마 빈 라덴입니다. 선생님들도 네. 오사마 빈 라덴 익히 잘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반혁명주의자의 테러범이죠. 아... 그러면서 또 9.11 또 테러. 9.11. 네. 제가 그때 제가 제 썰 얘기 좀 할까요? 한 번. 제가 국방부 육군 의장대 병장 때 후문 군부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갑자기 불이 빡빡빡빡 다 켜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막 스타 장군 차들이 막 후문으로 계속 들어 좋은 자 척척 받들었죠 받들었죠 받들었죠. 이거 무조건 전쟁이다. 이거 끝났다. 나 이제 병장인데 나 이제 곧 제대인데 나 큰일 났다 뒤졌다. 알고 보니 9.11 테러가 새벽에 네. 터진 거예요. 터졌어요. 저 그때 1시간 군부인데 4시간 섰습니다. 잘하셨네요. 아니 그 덕에 저희가 얼마나 편합니까? 그럼. 아니 저랑은 전혀 달라요. 아니 달라도 어쨌든 네.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또 얼마나 우리는 좀 편안하게 또 그 시간에 잤잖아요. 누나, 누나는 어쩜 이렇게 마음씨가 좋아? 원래 좋아요. 아니 또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시고 아니, 어떤 상처를 또 갖고 계시는지. 아니 똑같으죠. 뭐 갖고 있는 거 뭐 다를 게 뭐 없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시대의 살인범. 근데 영웅이잖아 또. 사실 결이 극과 극입니다. 맞습니다. 생각의 차이겠지만은 어마무시한 그분이십니다. 아 분이라는 단어도 붙이기 싫은데 아무튼 그 사람의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AA-11편 비행기 안 난데없이 등장한 두 명의 괴한이 조종석을 장악. 나머지 공범들은 최루탄을 기내에 쏘며 승객과 승무원들에게 겁을 주기 시작했죠. 비슷한 시각 UA-175편 비행기도 똑같은 수법으로 괴한들의 습격을 받으며 납치됐습니다. 오전 8시 46분 30초 우리는 이날 이 시간에 믿기 힘든 사상 최악의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미국 뉴욕 맨하탄의 세계무역센터 건물 북쪽면에 충돌한 AA-11편 비행기와 세계무역센터 건물 남쪽면에 충돌한 UA-175편 비행기 사망자만 무려 총 2,996명에 이르는 역사상 최악의 9.11 테러. 이 사건의 배후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이슬람 알카에다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테러리스트로 악명을 날리며 가장 높은 금액의 현상금이 걸렸던 인물 오사마 빈 라덴. 이처럼 악명이 높고 잔혹한 인물의 사주는 따로 있었을까요? 정말 어떤 사주였을까요? 1957년 3월 10일 생으로 닭띠인 오사마 빈 라덴은 어떤 인물일까요? 어떤 사주인가요, 이 사람? 이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야 되고 근데 욕심이요. 네. 남보다는 엄청 많잖아요. 아... 근데 뭐가 있냐면 세계적으로 이슈를 만들어야지 그 이목을 내가 딱 집중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거죠.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소름이 끼치는 게 네네. 사망자만 총 2,996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니 어떤 사주길래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은 해야 돼. 아무리 사주팔자가 그렇다고 해도 피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더 즐기면서 했어. 내가 이 더 강하다. 내가 누구냐.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걸 가지고 각악시키니라고 더 강하게 하지 말아야 선을 너무 많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게 간 거지. 여기까지 오였지. 이 사람이야말로 신의 영역으로 얘기한다면 악마 중에 악마 아닙니까? 그죠. 아주 마귀죠. 마귀. 예?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아 정말 끔찍한 일을 이제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9.11 테러 이전부터 빈라덴은 서방에 대한 테러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슬람권의 상징과도 같은 메카와 이슬람교 성지에 이교도인 미군이 주둔 중인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국제 테러단체 알카에다를 조직해 미국의 테러를 감행했고 200명 이상 사망한 케냐 미 대사관 폭탄 테러를 일으키기도 했죠. 그로 인해 그의 가족들은 성까지 바꾸며 빈라덴을 호적에서 파버렸고 빈라덴은 가족들과 인연을 끊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가족 간의 연을 끊을 때 호적을 판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절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지만 옆집에서 제 친구 아버지가 맨날 야 이 새끼야 늘 호적에서 뺀다 이 새끼야 막 이런 얘기 엄청 풍문으로 들었거든요. 가족의 연이 호적을 파고 서로 끊는다고 해서 쉽게 끊어질 연인가요? 이 가족의 연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네. 가족이라면 진짜 혈연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끊어질 수가 없겠죠. 근데 보통 진짜 냉혈한이고 냉철한 사람들은 호적 정리까지 딱 하면서 서로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평생 진짜 독하니까 그리고 살겠죠. 근데 보편적으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인연을. 그러면 이어서 이런 호적에 관련된. 그러니까 호적에 아무리 인연 끊고 싶다고 해도 네. 끊고 떨어져 살았다고 해도 요즘에는 또 세상이 부모, 네. 아버지, 엄마, 부모 간에 요즘에는 이제 전화가 오잖아요. 네. 보험공단이든 뭐 동사무소든 맞아. 시청이든 연락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돌아가셨다, 뭐 별세했다 이래도 다 요즘에는 그냥은 안 되고 근데 자손이 성공을 했다 암암리에 듣지요. 안 듣지는 않지. 말을 안 하고 또 숨기고 재혼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자손이 잘 되면 진짜 원인 때문에 찾아요.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도 용기가 진짜 뻔뻔한 거잖아요. 뻔뻔한 정도가 아니죠. 아나무인이지. 그냥 철면피 철면피 그냥 한 10mm, 20mm 깔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생각은 안 하잖아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왜 내가 내 거니까 내가 났어? 내가 가져오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뒤에 법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법 제정이. 네. 자 아까 얘기한 법 이어가겠습니다. 선 행동 후 네. 큰 벌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안 그렇습니까? 네네. 이 사람도 지금 큰 선하게 크게 일을 벌여가지고 지금 이제부터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을 잡기 위해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빈라덴은 도주 중에도 성명을 담은 비디오를 발표하며 자신의 건재함을 꾸준히 드러냈는데요. 당시 5천만 달러 하나로는 540억에 달하는 현상금을 걸었음에도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빈라덴은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은거지에서 미군들에 의해 눈과 심장이 총탄에 뚫린 채 2011년 5월 2일 향년 54세의 나이로 사망하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도주하며 숨어 살던 빈라덴. 우리가 보통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면 역마살 꼈다고 하잖아요. 네. 이처럼 숨어 살거나 쫓기는 이들만의 사주적인 특징이 있나요? 네, 특징이 있어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최고 첫 번째가 가만히 있어야 될 사람이 가만히 있지 못한 게 엉덩이가 우리가 들썩들썩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가만히 못 있는 게. 네. 그게 왜냐하면 사주에 역마살도 있으면서 한량살이 있거든요. 그러면 동서사방을 막 돌아다녀야지 이게 직성이 좀 풀리고 내 진짜 속이 시원하다는 표현을 해야 되나요?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빈라덴 같은 경우도 사주에 역마살이 있고 또 한량살도 있고 남들이 없는 살이 하나가 더 있어요. 개강살이 있다 보니 정신없이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니 어디 한 군데에 틀어박혀 있는다 그래도 그게 틀어박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조심스럽게 움직이면서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기를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네. 사람이기 때문에 잘 숨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주팔자가 돌아다녀야지만 직성이 풀리고 스트레스도 다 풀리고 하는데 돈이 있으니까 자기가 다 포장을 다 하고 다니잖아요. 뭐 우리도 가면 쓰듯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도 가면을 쓰고 뭐 예를 들면 뭐 주민등록증도 다 복사해갖고 다른 사람 거 이용하고도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즐기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못된 똥이지. 못된 똥이. 정말 이런 똥을 밟아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개똥만큼도 못하는 진짜. 오사마 빈 라덴이 사망한 지 어느덧 1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오사마 빈 라덴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사 여부에 대한 음모론이 돌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오사마 빈 라덴의 죽음에 대한 정부의 발표 내용에는 미국의 해군 특전단이 오사마 빈 라덴의 죽음을
바로 바다에 수장했다는 다소 황당한 내용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의문이 결국 숱한 음모론을 만들어낸 것인데요. 공개된 시신 사진 또한 조작 논란이 휩싸이는 등 빈라덴의 생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쌤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오사마 빈라덴 과연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죽었어요? 그가 동시에 나왔나? 찌찌뽕. 아 왜요? 왜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그때 이 사람이 죽음의 기운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 기운은 어떤 사람이 됐던 죽을 때가 되면 그 사자가 저희는 쉽게 얘기해서 사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와 있었던 상태였고 그 이상에서 자기가 살 수 있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때 당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죽었죠. 아, 그 사주로도 네. 그 시기가 네. 이 사람은 죽을 시기였다.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그때 시기에 죽었지만 그러기 전에 몇 년 전서부터 시기는 와 있었어요. 시기는 와 있어갖고 고비고비 넘기다가 그 해에 맞이한 거죠. 근데 사주를 보나 뭐를 보나 이 사람은 내가 이 선생님을 맡아나 사자가 이미 떴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연명하고 가잖아.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은 그 떠가지고 연명하고 고비고비 넘기면서 그때 그 시기에 이렇게 해서 사망을 했다. 아니 근데 딱 얼굴 보면 사자가 나타날 것 같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 게 보여요? 네. 네.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네. 개그맨 중에 오정태라고 있어요. 네. 저랑 친한 형인데 네. 선배를 따라서 점집을 갔단 말이죠. 근데 그 무당이 보자마자 한마디 했대요. 이 새끼야! 이 새끼 죽었어야 되는데 왜 나타났어? 이랬대요. 아 진짜로 거짓말 1도 아니고 이 자식 얼굴에서는 일찍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 살고 있네 이렇게 얘기한 거. 근데 우리는 옆에서 웃었거든? 근데 너무 진지하게 하니까 우리가 무서운 거야. 그런 게 보이나 봐. 보이죠. 명을 나는? 이어줄 수도 있고. 나는? 명을. 아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오늘 주제가 황규 씨 주제가 아니죠? 빛나된 주제죠? 자리 바꿔야겠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죽었답니다 여러분들. 죽었대요. 예. 음모론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귀 열지 마시고 깔끔하게 응징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노염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자유 명예를 위해 항거한 그대들은 역사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다. 악명 높은 세계의 독재자 히틀러 암살 작전의 실패 후 총살당한 이들을 기리는 추모글로 독일의 레지스탕스 기념비에 적힌 비문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과거의 잘못을 통해 배울 것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것은 미래의 성공을 위한 지혜가 되어주죠. 과거의 업과 허물을 벗어던지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원하고 바라는 것.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갈 긍정적 변화, 즉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데렐리스트 우리와 함께하면서 여러분들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좋고 선한 기적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언제나 좋은 영향력, 선한 에너지 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에 또 새로운 인물로 네. 저희가 미스터리하게 점사를 통해서 토크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